도대체 어떤 공부와 실천을 했기에 100년 동안 읽어도 어려웠을 대성공을 단 5년 만에 이루게 되었을까? 그 모든 비밀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나는 작은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급성장의 시기에 과감하게 경영에서 물러났다. 한 발 물러나자 더 큰 세상이 열렸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 웰싱킹이다. 어릴 때 큰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었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 무엇보다 캘리델리라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나는 지금도 성장 중이다.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도 이룰 수 없었던 불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공부와 실천을 했기에 100년 동안 읽어도 어려웠을 대성공을 단 5년 만에 이루게 되었을까?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있다. 웰싱킹은 진정한 불을 불러오는 생각의 힘이다. 내가 웰싱킹의 씨앗을 잠재의식 속에 심은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 내 친구 영숙이가 죽던 날, 너랑 나 모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우리도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줄게 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 말이다. 나는 몇 해 전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을 출간했다. 가장 중요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마흔에 큰 실패를 하고 큰 빚만 안게 된 나는 2년 이상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의 나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나는 다행히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지만 누군가는 그 좌절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수많은 죽음 중에서 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만큼 참담한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밖에 선택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작지만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는 돈도 백도 없었던 내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출발해서 성공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집필했다. 사업 아이템을 찾아 세계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며 나 없이도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썼다. 나도 했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 반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 웰싱킹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당신이 부자의 반열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집필했다. 정확히 말하면 부를 이루는 방법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 방법을 적용해 성공한 내가 산 증인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며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 부는 이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웰싱킹 책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배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돈이 없어도 웰싱킹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잠재의식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켈리 최 저자의 웰싱킹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